40대까지 이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부의 키를 바로잡아서 선생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우리가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내가 아직 모순이 있다라고 하면 사회에 나서서 내가 사람을 득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. 네가 모순이 있는 한 네가 행동해서 사람을 득되게 하는 것 같아도 득되게 할 수 없는 거로. 그래서 우리가 갖추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. 네가 사회를 득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한 뜻만 해도 엄청난 빚으로 네한테 돌아간다 이 말이죠. 한 뜻만.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을 내가 하더라도 사람을 이롭게 하고 간 그 공덕은 어마어마한 공덕으로 네 업이 소멸된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의 행동으로도 엄청난 값이 질량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. 이런 것이지.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라. 우리 지금 정법 가족들은 너무 급하다 이 말이죠.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막 이런 일을 하고 싶답니다. 네가 잘 되는 게 네가 지금 한뜸 한뜸 좋아지는 게 이 사회를 위하는 것이며 네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 사회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있느니라. 네 행동을 먼저 잡아라 이 말이죠. 네 행동을. 그래서 뭔가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달라들라고 먼저 확 이렇게 하지 말고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하거든 네한테 기분 나쁘게 할 수밖에 없게끔 이 환경을 만들었음을 빨리 생각을 해라. 누가 내한테 조금 뭐 비웃는다 비웃게끔 네가 행동을 안 했으면 절대 너를 비웃지 않습니다. 빨리 내 모순을 조금씩 찾아가라. 다는 아닐지라도 노력해야만 된다. 노력을 할 때 너를 보살피줌이지 노력 안 하는데 너를 보살필 그러한 이 대자연의 법칙은 없다. 조금은 노력해라는 거죠. 조금은. 노력이 시작입니다. 시작이면 반이 되잖아. 근데 전부 다 그냥 내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썩내고 니한테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될 법칙은 또 돼 있는데 네가 잘했으면 네한테 잘 되게끔 돌아오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네가 잘못된 게 있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오는 겁니다. 자연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성냄을 인자는 조금 줄여라. 화냄을 줄이고 화내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한번 내더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제 아니까 빨리 뉘우칠 수 있지 않느냐. 이걸 서너 번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화내던 게 한 30% 줄어들어요. 나도 모르게.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. 나도 모르게 버릇이 고치진다. 전에는 화를 내놔놓고 계속 화 풀릴 때까지 화내고 안 돌아왔잖아. 지금은 좀 우리 정법 가지고는 아니까 화내놓고 아이고 참말로 이러고 또 돌아오지 않냐 이 말이죠.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해놓고 빨리 찾아가고 돌아오는 요거는 지금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. 내가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? 선생님 잘못했습니다. 이래. 안 그러면 예, 하는 잘못했습니다. 이러고 잘못한 거 알았으니 됐다. 이러잖아요.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. 자식들한테 뭔가 잘못해놔놓고 잘못했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. 모르고 그랬습니다. 아니까 됐다. 봐주잖아요. 빨리 돌아와가지고 이거 시간차가 있어요. 시간이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저를 딱 봤는데 저거 시간이 지났는데 한 3년 있다가 잘못했다 그냥 안 봐주는 겁니다. 여기 빨리 돌아와갖고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손자리에서 그냥 바로 통하거든요. 하나님은 스승님도 바로 통해. 이렇게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아이고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딱 용서됩니다. 그리고 나쁜 일이 안 돌아와요. 이제부터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. 여기 우리는 척하면 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는
내 모순들을 조금씩 잡아갖고 잘못된 버릇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걸 알았다면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는 것부터 우리는 하고 있자라는 겁니다.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왜 빨리 만났느냐? 꼴통이라서 빨리 만난 거예요. 전부 다 꼴통들이라 가지고 아주 지독하게 고집 센 사람들이라고 빨리 만난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내가 잡아놓으면 딴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. 꼴통이라 하니까 이게 못났다고 하나 아니에요. 이만큼 고집이 세고 꼴통이라는 것은 너희들 기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. 너희들이 잘못해버리면 누구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다. 기운이 너희들은 크다 이 말이죠. 그런데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만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.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빨리 이 스승님을 만나고 인연이 돼서 지금 홍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. 스승님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할 때 나를 빨리 조금씩 잡아가야지 계속 그냥 내 고집이나 부리고 하면서 스승님을 계속 만나러 온다? 언젠가는 스승님 만나러 못 옵니다. 응? 여기 오면 안 되죠. 차 사고 나서니 병원에 있어도 여기 오면 안 되지. 딱 그렇게 일어나요. 응?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스승님 앞을 와도 되지만 노력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스승님한테 계속 오면 칩니다. 스승님 매 참 아픕니다. 그렇게 조금만 노력해.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매초리 될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. 아버지가 이래 들라 그러면 딱 꼬라보면 못 들거든요. 그만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한테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나를 잡아나가라 이 말이죠. 내 자신의 화부터 삭히고 내한테 지금 화날 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오고 있으니까 남한테 화내지 말고 이걸 안으로 갖다 이어라. 그리고 내 공부 삼고 그 대신 스승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요 노력부터 하자는 거죠.